어머나, 누군가를 기다리던 평소의 모습과 많이 다른데. 드라마 아니야? 아, 빨리 줘야 되는데, 이거. 강훈아! 안녕하세요. 어릴 때 나와 천재 똑같이 생겼지? 강훈이는 어떻게 아세요? 알고 계세요? 알지. 어디 나왔어요? 최근에? 동백섬. 동백섬은 동백꽃? 동백섬이에요. 동백섬. 강태구. 엄마? 내가 왜 엄마를 지켜야 돼? 엄마가 나를 지켜줘야지.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? 2019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김강훈 배우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축하합니다. 라면 끓여 먹을 때 진짜 많이 먹는데 4개씩 끓여 먹어요. 그 컵 청국장 팔았으면 좋겠어요. 학교 앞에서. 컵 청국장. 아, 강훈이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엽다. 와, 너 이거 안 본 사이 엄청 많이 컸다. 머리도 엄청 기르고. 그래요? 강훈이가 이제 고향이 청주예요. 맞아요. 어, 예뻐. 제가 강훈이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연애 대상 때 만났어요, 강훈이. 제가 서울로 제가 불렀거든요. 이 실제 두 분이 나눈 그 대화 내용. 어머나, 그렇죠. 어머나, 너무 귀엽다. 오늘 형이랑 데이트하기로 했잖아, 그치? 네. 그러면 일단 드라이브를 시켜줄 테니까 네. 일단 우리 차를 타고 좋은 데로 한번 가자. 네. 오케이, 렛츠고! 안전벨트 매고. 형이라고 부르는 게 편해?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편해? 삼촌이죠. 아, 그 기준이 있어요, 저는. 기준? 뭔데? 어떤 기준이야? 그 동백꽃 찍을 때 그 하늘이 형한테는 형이라고 지석이 그래. 형한테는 삼촌이라고? 네, 삼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석이 형을 삐져가지고 이제 그래? 기준을 하나 만들었어요. 어떻게 만들었어? 뭔데요? 결혼을 안 하면은 형이고 결혼하면 삼촌. 아, 그래 그래. 귀여워라. 형이네. 형이에요? 어, 형 결혼 안 했거든. 아, 난 삼촌이네. 그럼 우리 필그룹 나만 나면 누나네. 강훈이 뭐 좋아해?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 뭐 어떤 거? 아, 귀여워. 아, 보시네, 이게 보시네, 진짜. 아니,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다면서? 네, 제가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. 아, 그래? 아, 근데 매운 거 제가 청주에 진짜 매운 걸 찾아왔어요. 사왔어요, 제가. 사왔어? 뭐? 네. 뭘 사왔어? 진짜 매운 건데. 제가 아는 그건가 엄청 매운 걸 유명한 무침만두라고. 무침만두? 맞아요. 네. 있어요. 유명한 만두. 딱 생각했는데 딱 미쳤잖아. 유명한 만두 있어요. 만두야? 네. 오. 이게 3단계가 있대요. 3단계. 안 매운 거, 매운 거, 진짜 미치는 거. 미치는 거? 네. 유튜버들 있잖아요. 유튜버들 있어요. 쓰러질 뻔한 거. 아, 그 정도로 매워? 어, 지금 먹자고? 12살인데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. 한번 먹어보자. 네. 그래. 안 매운 거부터. 오케이, 안 매운 거부터. 안 매운 거 그냥 일반 만두. 아, 엄청 크네. 엄청 커요, 생각보다. 그럼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. 그래, 그래. 일단 안 매운 거, 안 매운 맛. 맛있다. 맛있어, 맛있어? 응. 다행이네. 일반적인 고기만. 우와, 저렇게 커. 오, 진짜 크다. 아, 고기 만두야? 네. 매운 거. 매운 게 색깔이 진짜 빨개요. 제가 놀라지 마세요. 아! 아, 이것도 빨간데? 중간? 예, 중간. 중간 매운맛. 존나 빨간데. 야, 이거 그냥 딱 보기에도 매워 보인다. 이게 생각보다 안 매운 것 같아요, 제 생각. 한번 먹어보자. 저거 먹어? 궁금하다. 어때? 안 매워? 아, 이렇게 잘 먹어요? 아, 너무 잘 먹어. 강훈이 매운 거 잘 먹는데. 아니, 이거는 약간 김치만두보다 조금 더 매운 김치만두. 좀 드셔보세요. 오, 맛있겠네. 저도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. 어머, 어머. 그게 좀 매운데?
뭐 애기가 되게 아니 12살에 저런 걸 저렇게 잘 먹어요? 아니 강훈이는 그냥 상상 초월이에요. 상상 초월. 저렇게 잘 먹어요? 아니 강훈이는 그냥 상상 초월이에요. 상상 초월. 필구도 살을 못 빼는구나. 저렇게 잘 먹으니까. 너무 잘 먹어요. 이거 약간 김치 맛이 좀 난다. 김치. 이 약간 끝맛이 맵죠? 끝맛이 좀 맵네. 근데 맛 표현을 잘하네. 미친만두는 얼마나 매울까요? 벌써부터 매운데? 색깔부터 다를 것 같은데? 미친만두 진짜 맵대요. 그냥 하나씩은 도전해봅시다. 물론 입가심을 하고. 우와, 미쳐보고 싶다. 왜 떨리지? 형도 무섭다, 야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강훈아, 네? 오늘 형 삐똥싸게 하려고 싸갖고 온 거 아니지? 한번 봐볼게요. 색깔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. 색깔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. 안에 엄청 빨간데요? 하나 일단 먼저. 강훈이 너무 귀여워. 먼저. 형 먼저 먹으라고? 무서운데. 하나, 그냥. 형 나 안 먹어도 되지? 한 입만 먹을게. 네. 아하. 오. 3초만 와. 하나, 하나. 온다, 온다. 어떡해. 더워요. 지금 보는데 이거. 이 정도요? 그래, 그래. 너 안 먹는 게 주지. 먹어봐. 조금만 먹어봐. 뭐야? 진짜. 처음에 별로 안 매워. 괜찮아? 오우, 매운 거 엄청 잘 먹네. 아, 진짜 이 친구 대단해. 아이고야. 진짜 안 매워요. 아, 그래? 괜찮을까? 괜찮을까? 맞다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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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간다, 간다, 간다. 액션! 아니 너무 아프니까 이게 음식인가 싶더라. 형한테 왜 이러는 거니? 잘했다. 손바닥으로 뺏었어. 귀여워. 아, 미친만도 맞네. 이거 미치겠네 진짜. 진짜 뭔가 안 꺼져. 입에서 불이 난 것 같아. 근데 물 계속 먹어도 안 가죠, 이게. 아, 이렇게 보니까 둘이 그냥 동년배 같아요. 와. 그럼 가위가위보 진사람 미친만두 한 번 더 먹게 할래요? 안 돼, 안 돼. 한 입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지금 가는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. 형이 잡았어. 학교 생활 어때? 초사야, 초사. 이제 5학년 됐어요. 친구들이랑 다 친해졌어? 저희 반이 다 떨어졌어요. 친구들, 친한 친구들. 4학년 때 친구들이? 아쉬운 거 있어. 그래? 학교에서 좀 짝사랑한 친구 없어? 없어요. 없어? 네. 그래, 여자친구도 없고? 어머나. 여자친구 있어? 여자친구가 있대요. 강훈이가 들었어? 어머, 진짜 여자친구가 있어? 형 여자친구 있어요? 형이 없어. 어떻게 고백했는지 좀 물어보지. 강훈아, 형한테 좀 이렇게. 네. 예쁜 여자친구 만드는 비법 좀 알려줘봐. 저요? 응. 그냥 제가 고백했어요. 너 고백했어? 네. 아, 직진남이네? 직진남. 오. 너 뭐라고 고백했어? 그냥 나도 좋아한다고. 그냥 나도 좋아한다고. 너 좋아한다고? 네. 그냥 직진. 직진. 돌직구다. 직진 나도 좋다. 오, 저형 돼요? 안 되던데?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냥 바로 얘기해요. 오. 그렇대요. 그래. 이제 만약에 싫다 그러면 어떡해? 일적으로 친구를 지내. 친구를 지내. 귀여워. 술하네, 강훈이가. 그래, 강훈이 잘생겨서 그런가?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어떤 얘기? 그 짝사랑 썰. 짝사랑 썰?
형도 5학년 때 있었어요. 남학생 5학년 때요. 형이 되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. 형 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같이 네. 우리가 막 과제 같은 걸 하고 있거든. 네. 그거 하는데 우리가 같은 조가 된 거야. 아유, 아유, 너무 행복하잖아. 형 진짜 가슴이 터질 뻔했어. 근데 형이 고백을 못했어. 짝사랑. 아 옛날 생각한다. 생각하네. 아 진짜 사랑스럽다. 이게 요즘 유행하는. 응 찍고. 네. 우리도 맨날 이거 먹었어. 강훈이 너무 좋아.